예, 방금 소개받은 인문학 공장의 공장장 김경묵입니다. 아, 인문학 공장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저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주로 작업한 것과 공장이라고 하는 산업화된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 디자인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가졌고, 그런 의미에서 인문학 공장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의를 해드릴 내용은 세종의 생각법과 디자인 씽킹입니다. 세종의 생각법을 얘기하기 전에 디자인은 무엇이고 디자인 씽킹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것이 세종의 생각법과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세종은 그러한 자신의 생각법으로 무엇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디자인은 여기 써있는 것만 같이 내 생각을 개념화하고 그 생각 개념을 상품화하는 일련의 활동이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디자인이라 읽고 자꾸 사인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D는 사라지고 사인만 남아서 예쁜 모양을 가진 것이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패러다임 쉬프트는 패러다임이 쉬프트 된 상태를 얘기하고, 패러다임이 쉬프트 될 때 그 패러다임은 우리는 범 패러다임이라 부릅니다. 이 범 패러다임은 인문과학적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이 있고 물결 치듯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결이라는 상징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세종을 이야기하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을 풀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D는 언어의 과정이에요. 공감한 것을 그 생각을 개념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말 또는 글만 가지고 하는 과정이에요. 사인은 그 언어로 된 것을 표현해서 상품으로 바꿔내는 표현 방법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경영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경영이 독단적으로 있을 때는 매니지먼트가 되지만 디자인이 앞에 붙어버리면 그 디자인 자체가 경영이에요. 이것은 디자인을 통해서 만든 상품을 문화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통해서는 문화화되는 브랜드를 탄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영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 밀어두고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디자인은 생각과 철학, 즉 언어로 된 과정이고, 그것을 상품화하는 사인 과정이 붙어서 내 생각이 의미를 부여받고 상징화시키는 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것은 D를 하는 사람과 사인을 하는 사람으로 구분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디자인의 D는 대지근하래라는 뜻이에요. 대지근하래는 이렇게 가리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리킬 때 가리키는 주체는 반드시 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단어로 바꿔보면 나의 인문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D의 과정은 나의 인문을 만드는 과정, 즉 철학을 만드는 과정이고, 사인의 과정은 사인, 그 단어는 홀로 독립되어 있을 때는 모양이나 조형의 뜻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D와 같이 뒤에 말을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D라는 단어가 앞으로 오게 되면 의미나 상징의 뜻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D, 나의 인문을 의미를 부여해서 상징화시키는 과정이 디자인의 과정이에요.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면서 삼성과 애플 그리고 소니라는 세 회사는 운명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21세기가 되면서 소니는 몰락하고 삼성과 애플은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20세기의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있는 것들을 손으로 장인정신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 시기였죠. 그런데 21세기는 생각을 개념화하는 세상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디자인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혁명적으로 뒤바뀌지 않는 한 소니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했죠. 그런데 세상은 혁명적으로 뒤바뀌어버렸어요. 디지털이라는, 반도체라는 것으로. 그리고 세상이 없는 것으로 만드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소니는 몰락했고 삼성과 애플은 선두에 섰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새로운 것으로 갈아입어야 하는데 자기가 가진 강력한 무기를 버리지 못하고 더 강력하게 만드는데 몰두했습니다. 이것이 소니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두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자사의 제품들이 세계 곳곳에 널려 있으니 그 상품들을 연결하는 데이터를 가진 메모리 스틱을 만들어서 자사에만 슬롯을 만들자. 그래서 그 슬롯을 꽂으면 소니 제품은 다 연결되게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무기인 아날로그라는 것을 버리지 않아도 디지털 세계에서 내가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과 애플은 이렇게 했죠. 삼성이 가진 메모리 기술을 바탕으로 애플은 아이팟이라는 것을 만들고 버튼을 없애버리고 휠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직관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그랬더니 이 상품이 워크맨을 몰아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자, 장인정신으로 무장된 조직이 디자인 조직에 무너지는 순간이 온 겁니다.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현장을 그대로 목격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인문과학이라는 범 패러다임이 항상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문학이 문송한지 아세요?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결과를 찾고 답을 찾고 기술을 만들려 하기보단 질문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질문의 결과를 만들지 못해서 이익을 가져가는 것에 약합니다. 엔지니어들이 그것을 실현시켜서 머니게임에서 이기죠. 그 머니게임에서 이긴 것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은 디자인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냥 경영을 하고 그냥 기술을 가진 회사는 이내 몰락하지만 디자인 경영을 하는 회사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입니다.